안녕하십니까. 대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 화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물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42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썸네일을 보시면 네, 지금 버블이 특히 미국 증시 상당히 심각하죠.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하면서 좀 풀어 가겠습니다. 제 채널이고요. 오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버블 붕괴 시작 그래서 주요 지수 그다음에 산업 생산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네. 요거에 대한 정확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많이 좀 봐주시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버블이 붕괴가 될까? 버블은 예측할 수가 없죠. 어디에서 끝날지. 네, 그거는 끝나봐야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 눈이 쌓이면 그 무게 문 이겨서 무너지듯이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예, 곧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네. 그래서 많은 손님들께서, 언제 떨어지는데? 그건 저도 모르죠. 네. 일단은 버블 붕괴 시작이 됐다. 어디서부터? 독일과 일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씩 보시고요. 자, 다음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 지금, 뭐 중국 그 부동산 위기, 뭐, 옛날부터 많았죠. 그런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달러 채권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그게 아마 7월 23일부로 좀 상환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고금리로 되돌아온 유동성 청구서, 전 세계 부실 채권, 대출 750조. 이런 겁니다. 요거 같이. 예,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본이 문제가 뭐다? 다 아시죠? 예. 지금 계속해서 돈 풀고 있고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예, 아마 이거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아무튼 전 세계 가장 위협이 되는 건 이쪽 쪽발이들의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국 CPI, 글쎄요.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골드리락스 온대는데, 지금 과연 이 장세가 골드리락스 장세냐? 예. 잘 보시고 미 증시 2년 4개월 내 최장기 상승. 예, 뭐 올해 올라 상당 기간 상승하는 건 맞지만 이거랑 골디락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잘좀 보시고요. 자, 식료품. 네, 이건 뭐죠? 물가입니다. 물가. 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네, 미 증시 핫 서머 랠리 야성적 충동 살아났다. 이건 개구라고요. 예, 올랐지만 네, 앞으로 상황을 잘 지켜보자. 최악의 지금 버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 상황들. 자, 그럼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금리인데요. 7월 달 금리 이제 5.5%인데, 네.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1년 전쯤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좀 넘었나요? 작년 3월부터인가요? 아무튼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5.5까지 왔죠. 자, 9월 달 보겠습니다. 5.5요. 자, 그 다음에, 자, 5.5, 11월 달, 12월 달도 5.5. 네. 자, 금리 인상은 없다고 시장에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왜 유지해야 되죠? 그럼 내년도 볼까요? 네, 내년, 1월 달입니다. 야, 이것도 5.5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뭐죠? 자, 금리를 올리고, 유지합니다. 이제 7월 달부터. 근데 이게 고금리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5.5. 예. 그러면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이게 지금 서서히 경제에 반응이 되는데 그 반응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 가는 거는 네, 거품 맞습니다. 확실하게. 그것도 몇몇 종목이 이끄는 거품. 네. 사상 최악의 버블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자, 이번 7월 달부터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내년 하반기까지. 몇 프로가? 5.5%가.
이건 거의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리 동향을 잘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부러지는지 시장이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중소형주, 은행주, 대형주, 파산행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거 상황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소형 은행까지는 지금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자, 은행주는 지금 현재 폭락 중이고요. 얘는 80% 폭락했기 때문에 이 반등은 의미가 없다. 문제는 대형주입니다. 요거. 예, 요게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상당폭 많은 폭락. 아마 사상 최고의 폭락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파산 확률은 제가 자료를 많이 제공해 드렸으니까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요거는 시카고 PMI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41.5죠? 네. 지금 완전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PMI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 이때 팬데믹 때가 얼마냐? 33이었고요. 리먼 때가 32. 다크한 버블 때가 얼마였냐면 36이었습니다. 아, 그럼 얘 조만간 40일이니까 30대 진입하겠네? 아, 골 때리는 상황이 오겠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경제가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인데 주식 시장은 이렇게 높죠? 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로 나빠졌던가, 주식 시장이 버블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게 30대로 진입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1980년대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믿고 그러면 주식 시장을 어디로 간다? 따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보시면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네. 자, 보시면 이렇게 괴리가 났어요. 자, 얘는 내려오는데 같이 내려왔죠, 이때. 보시면 나스닥 지수고요. 같이 내려왔습니다. 좋았어요. 그러면 나스닥도 이렇게 머물고 있었으면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거품을 만들었어요. 요게 문제죠, 요게. 현재. 그래서 지금 괴리가 최대한 벌어지고 있다. 이게 뭐죠? 예, 버블입니다. 예, 정확한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선물 상황을 보시면 네 지금 살짝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만 이렇고요. 네, 독일 시장을 잠깐 좀 보면 독일은 6월 16일 이후에 못 가고 있죠. 결국엔 이쪽으로 유동성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잘 보시고요. 예, 그러면 결국엔 뭐냐?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은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독일하고 일본하고 아시아 쪽을 잘 눈여겨 보시고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죽어요. 경제가. 그러면 미국이 괜찮을까요? 전혀 안 괜찮습니다. 지금 중국 쪽이나 이런 다른 쪽에 유럽 쪽에 자, 미국의 회사들이 60% 이상의 회사들이 이런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수익이 중국이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데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전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죠? 예, 거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시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돈을 열심히 푼다고 그랬는데, 환율이 위기예요. 네. 호주 달러인데 지금, 네. 얘는 더 이상 못 가고 있죠. 네. 달러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죠? 자, 그래서 달러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있다. 100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때가 증시 저점이었습니다. 예, 앞선 9월, 10월 달이. 그 다음에 갑자기 약세로 돌아섰죠. 그러면 이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유로를 보시면, 자, 유로와 달러 인덱스는 유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반응을 해서 올라왔죠. 똑같이. 그런데 유럽 경제 좋아요? 안 좋습니다. 독일은 지금 침체에 빠져 있고요. 유럽은행들은 미국 은행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그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 올수 있고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중국발 부동산 위기인데 벌써 뭐가 왔네요. 신호가 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중국 같은 경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걸 말씀을 드렸죠. 자, 1파, 2파, 지금 3파 진행 중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고점 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중국발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여기를 넘는 순간. 그 알고 있어요, 얘네들도. 그러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작년 올 1월 달부터 왜 올라가죠? 네, 자본 이탈입니다. 지금 자본이 빠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예. 그렇다고 얘네들이 두 주 동안 이렇게 살짝 눌렀는데 이거 갖고 안 되죠? 그러면 자, 중국발 부동산 위기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 경제 위기 올 수 있고요. 거기 다음에 일본발 완전히 다시 올라가죠. 네, 얘는 마이너스 금리에 돈 풀기 계속하고 있고 YCC 하고 있고 지금 완전히 얘네들은 진짜 정신이 나간 놈들 같아요. 잘 보시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지금 환율입니다. 위기의 환율. 거기다가 이제 덩달이로 우리나라 중간에 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국채 10년물. 네. 의도적인 흐름 보이시죠? 자, 3개월물 정책금리 반영하고 있죠. 5.5. 자, 그 다음에 2년물. 자, 5년물. 자, 요거 2년물 단기물은 제가 요때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해칭 차원이나 아니면 연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라. 왜? 단기물은 조만간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5년물도 그렇죠. 자, 10년물 다시 내려왔죠. 자, 30년물 보시면, 네, 얘도 내려오죠.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여요. 네, 누가? 아, 연준 떨마니들이. 자, 내려오면 올려주고, 자, 이거를 조절을 계속 한 겁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내려오죠. 그러면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자, 장기물 올라갈 확률도 높고요. 자, 의도적으로 내릴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금리차인데, 네, 역다급으로 또 벌어지죠. 10년과 3개월. 네. 지금 안 좋죠. 그 다음에 10년과 2년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자, 30년과 5년. 얘는 그래도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자, 정상화가 중요하죠. 자, 정상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네, 정상화 될 때 증시는 폭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정상화 될 때 증시는 폭락을 하고, 마찬가지죠. 이때 2008년, 2000년, 네, 니프티 50 때. 이런 상황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리구리 마하구리. 얘는 뭐라고요? 경기. 예. 경기를 나타냅니다. 경제 활성화.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 안 좋죠? 고점이 점점 낮아지죠? 올라갈라 하다가 지금 죽고 있죠? 네. 자, 월봉을 보시면 파동이 이거죠. 하나, 둘, 이거. 네, 그래서, 자, 얘가 좀 더 강하게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 경제 진짜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구리 소비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날까요? 네. 안 돌아서요. 경제가. 제대로.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달러 약세에다가 상당히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금을 보셔야 됩니다. 금. 네. 지금 선물 상황이 1980달러인데요. 자, 이게 지금 일을 낼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거 잘 안 죽습니다. 그러면, 자, 2080달러, 암튼 2000달러를 확 돌파하면, 네, 이거 어디까지 갈진 모릅니다. 제가 예상한 거 한 4000달러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자,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앞으로 금은 상당히 곽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하도 이제 물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원유가 이렇게 돼버리면요. 물가, 물 건너간 겁니다. 예, CPI, 자, 명목 물가지수죠. 내려왔던 이유는 얘가 내려와서 내려온 거고 좀 바닥 따지기 하죠.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 다시 재가속할 수 있다. 진짜 주의하자. 만약에 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 뒤집어지겠죠. 잘 보시고요. 지금 PCE 물가, 근원 물가라고 하죠. 그죠? 코어 CPI. 예. 코어죠, 코어. 코어 물가도 좀 보시면, 얘는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비트코인은요, 얘는 정확하게 유동성을 표시해 줬어요. 네. 유동성 확대와 축소. 자, 마찬가지 나스닥 확대와 축소 됐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서 조금만 올라갔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뭐죠? 네. 그냥 이만큼 오버슈팅이 된 겁니다. 이게 문제, 이게. 예, 이게.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버블은 사상 최악의 버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우지수 보시면 자, 9개월 동안의 박스권인데 상단을 돌파하는 것 같아요. 얘도 버블을 또 만드네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강력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상당한 버블을 만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S&P 500 빅스 현재 위치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위치는 여기인데 자, 이 위치가 뭐죠? 증시의 저점들이었어요. 아, 고점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보시면 요거죠? 요 위치 때 고점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일시적인 고점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 위치에서 좀더 올라오면서 고점. 자, 여기가니까 고점이죠. 더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선물 옵션에 지금 완전히 아사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좀 보시고 자 동일 가중치입니다. S&P 500. 네, 2월 달 고점을 아직 못 넘었고요. 그래도 나름 고점 저점 되돌림 61.8% 부근에서 잘 머물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현재는 상당히 동일 가중치가 아닐 때는 오버슈팅이 되어 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종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고점을 도전할지 그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것 같고 사상 최악의 버블이 진행 중이고요. 자, S&P 500 데드 크로스 나서 어떻게 됐죠? 네, 상당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 고점까지는 얼마 안 남았죠. 여기가 얼마냐면 4,800 정도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연 갈까? 퀘스천인데 잘 보시고요. 데드 크로스는 반드시 방영한다. 급락 예정. 보시고 자 그래서 그전 사례들을 보면 급락을 했는데 이번 반등은 엄청난 세기로 올라왔다. 그러면 어차피 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 증시는 사상 최악의 버블이다 이렇게 정의했고요. 쌍봉이든 네자 플랫 패턴이든 아니면 불규칙 패턴이든 이게 작동이 될 것이다. 결국엔 뭐죠? 네. 요 근처에서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S&P 500잘좀 보시고요. 근데 데드 크로스 영향은 줄 것이다. 그래서 13년 동안의 상승은 한 2000선까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나스닥이죠. 자, 요거는 동일 가중치 얘도 61.8%가 살짝 올라갔죠. 진짜 셉니다. 그러면 얘는 살짝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실제 나스닥 지수는 여기 와 있죠. 결국엔 자, 이 고점이 얼마냐? 16,700입니다. 여기를 넘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파동상으로 뭐가 되느냐? 여기까지 오면은 플랫이고요. 하나, 둘, 플랫. 자,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이걸 넘었으면요. 뭐죠? 불규칙 조정입니다. 어떻게 갈지 몰라요. 아마 넘을 수도 있죠. 완전히 지금 살짝 마시간. 그래서 대공황보다 더한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악의 지금 버블을 쓰고 있다. 뭐만 보면, 네, 나스닥 100 지수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손님들 와갖고 괜히 막 트집 잡고 그러는데,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버블을 어떻게 제가 끕니까? 저는 버블을 못 꺼요. 끄는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죽길 바랄 뿐이죠. 그러면 두 가지 패턴이 있다. 하나는, 자, 여기처럼 16,700을 넘느냐. 그거 한 가지 하고, 아니면 그 근처까지 가느냐. 그두 가지 패턴이 있다. 이제 최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서는 걸 뭐라고요? 불규칙 조정. 요 근처까지 가는 거를 플랫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봉을 보시면, 자, 계속해서 상승의 모습이죠. 예. 저는 7월 14일경에 이 패턴이 나와서 전환될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거품을 만들어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6,700. 자, 그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찍고 내려올지, 아니면 돌파할지.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 패턴이 있다. 자, 플랫과 불규칙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자, 이것도 하나의 파동의 유형으로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플랫이 가깝고요. 네, 16,000 넘어서는 거 플랫이 가깝고 오버슈팅 되는 거는 불규칙이다 보고 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땅콩 버블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1929년 대공황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무슨 모습이다? 플랫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년 상승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엄청난 돈이 풀렸고요. 거품이 생겼고. 자, 그러면 이 되돌림은 어디까지 보느냐? 여기가 고점이라면 6,800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 나스닥은 최악의 버블 이렇게 저는 명명을 하고요. 물론 여기 61.8%에서 턴하는 그게 정석이지만 그만큼 시장의 광기는 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대신 지금 버블 붕괴 시작되는 나라들이 있다. 첫 번째 독일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신흥국, 이머징 국가들은 하락 반등 주고 이 패턴으로 가는 거고요. 독일과 일본은 플랫 패턴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오버슈팅이 될지는 좀더 보자. 최악의 버블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애플 들고 계신 분들은요. 구경 많이 하시다가 그냥 나오시면 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많이 안 가고 있죠. 잘 선별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